살람 샤트라. 네, 안녕하세요, 제이킴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짜 만나 뵙고 싶었던 김치부두 채널에 저를 모셨는데요. 혹시 자기소개 좀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나요? 예, 네, 아살람 알레이쿰. 안녕하세요, 김치부두의 칼리드입니다. 네, 이슬입니다. 아, 만나서 반갑네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도 예전부터 계속 만나고 싶어 하는데. 예, 영광이네요. 네, 저도 영광입니다. 대표적인 말레이시아 한국 커플이시니까. 아이고, 그런 말씀은 비행기 많이 태워주지 마세요. 아무래도 한국 분이랑 이제 말레이 분이랑 이제 결혼하신 분들이 사실 이렇게 흔하지는 않잖아요. 아무래도 네. 말레이시아는 또 이슬람 국가고 또 결혼하기 위해서는 좀 개종을 해야 한다거나 이런 또 난관이 있으니까. 네, 거기에 맞습니다. 대한 현실적인 문제점이라던가 아니면 좀 힘들었던 점이나 이런 것들을 좀 여쭤보고 싶어서 이제 모시게 됐거든요. 저희도 잘 못하게. 처음에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 게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인연이죠. 데스티니. 이슬 씨 말씀하시겠어요? 저희 어떤 모임 그런 데서 만났어요. 뭐 소셜 미팅 같은. 네, 이제 다른 문화도 접해보고 싶고 뭐 언어를 좀 향상시키고 싶고 뭐 이런 사람들 가는 모임이거든요. 제가 친구랑 같이 갔는데 친구랑 대화를 더 많이 했었어요. 많이 나눴어요. 아. 저는 다른 사람들이요. 근데 어떻게? 그렇지만 제가 카카오톡을 관심이 있으셨나봐요.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는 사람 일단 용기를 내서 카카오톡 달라고 한 거예요. 헤어지기 전에. 그래서 며칠 있다가 제가 실수로 세리한테 연락을 하게 됐어요. 근데 말이 안 되죠. 한 번도 카톡을 나눠본 적이 없어. 리스트에 없는데 네. 잘못 보낸 거예요. 이거 약간 의도하신 거 아닌가요? 네, 그게 아니라 친구가 그래서 제가 실수를 한 거 같아요, 그때. 실수했다고 해줘요. 네, 믿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수했다고 해줘야지. 아, 근데 저는 여태까지 어떻게 결혼도 했는데 뭐. 네. 거기서부터 연락을 주고 받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만나기로 하고 만난 다음에 이것저것 얘기를 나누면서 서로 친구가 된 거죠. 그렇죠. 네. 서로 간이 변해서 계속 만나게 된 거예요. 좀. 뭐 어느 사람인지 알게 되고 어떤 생각 가지고 사는지 그렇죠. 알게 되고 뭐. 어차피 사람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언제 이렇게 결혼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신 거예요? 1년 정도? 결심한 거 같아요. 예. 저도 나이 좀 있고 그리고 3도 이제 그때는 28인가? 이제 원래 시집 갈 나이가 점점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원래 인연이라는 게 타이밍 중요하잖아요. 타이밍이. 그렇죠. 그 맞아요. 알맞은 순간에 와야 되죠.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맞습니다. 그럼 두 분은 인연이신 거로. 네. 이게 사실 한국인이랑 외국인이랑도 결혼을 하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스칼레트 씨는 또 무슬림이시잖아요. 네. 종교까지 그때는 개종 안 하셨으니까. 네. 더블 민체죠. 더블 민체. 문화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그러면 이제 결혼하실 때 이런 주변 이런 가족들이 막 반대하시거나 이런 거 없으셨어요? 제 가족은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셨어요. 한국이라는 그런 국가가 좋은 이미지 있잖아요.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되게 반가워하고 좋아하고. 말레이시아 한번 가야겠네요. 그러면 이슬 씨는 어떠셨어요, 부모님이? 사실 제가 더 문제잖아요. 그럼 이게 궁금해요. 한국은 네. 사실 그림에 대한 인식이 좋은 나라가 아니라서 더 문제인데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 엄마 아빠는 이슬람에 대해서 아예 모르세요. 아, 그, 부정적인 인식도 없으셨어요? 부정적인 인식도 없고 그들의 문화 그런 정도로만 알고 계셔가지고 그래도 부모님이 너무나 좋아하겠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반대하시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는 무슬림이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아. 이슬람 종교에 대해서도 얘기 안 했어요. 네네. 그냥 이 사람은 말레이시아에서 왔고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는데 신기하지?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고기 뭐 이런 거 음식 준비하면 안 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몇 번 만났더니 음식점 여긴 안 된다, 저긴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부모님이 좀 힘들어 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는 식사 시간에 안 만났어요. 아예. 그 시간 피해서? 네, 그 시간 피해서. 그러면 점심 드시고 나오세요? 네. 뭐 아니면 저녁 먹고 나서 네. 그 다음에 차 마시자 이렇게 해서 부모님이 그렇게 익숙해질 수 있기까지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한 1년, 2년을 계획을 두고 그러니까 차근차근 네, 차근차근 접근하기 쉽게 그 무슬림들의 좋은 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들을 잘 얘기를 잘했어요. 예를 들어서 기도하면 하루에 5번 해야 돼. 여기는 막 그런 종교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엄마 너무 대단하지 않아? 우리가 생각해봐 하루에 5번씩 운동을 꼭 해야 된다. 그렇게 네. 운동 좋은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매일같이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 누가 있을까?
그러니까 엄청 대단한 거야. 진짜 존경스러워. 칼리드 정말 존경스러워. 엄마 대단하지. 그랬더니 오 그러네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루에 다섯 번씩 기도한다 그러면 약간 아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너무 이렇게. 너무 강박적이고 네. 너무 올가매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쉽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자발적인 거잖아요. 그쵸. 그걸 하는 거는 그래서 저는 이제 엄마 아빠한테 접근할 때 성실한 사람 이런 거를 잘 지키는 사람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성실한 사람 그리고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 그 기도의 행위를 그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게 얘기를 한 거죠. 지금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하루에 저도 시간을 다섯 번을 체크를 하고 느꼈던 거는 사실 사람들이 잊기가 너무 쉬워요. 믿음이라는 거는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시간대 내가 기도를 드리면서 다시 신과 나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를 드리고 이러면은 이제 그 믿음에 대한 실행이 쭉 이어지는 거잖아요. 저는 저도 그래서 참 대단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알았을 때.